3교시의 주제 되겠습니다. 웬만한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을 보장한다. 바로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바로 알게 되겠습니다. 네,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지만 사실은 이런 보험료, 배상료를 받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보험의 꽃이자 만능보험이라고 불리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와, 단어부터가 참 어려운데 이 내용을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이 보험은요?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이란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일상생활 중에 의도치 않게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로 인해 법률상 배상 책임이 생겼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다양한 배상 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한다면 매우 유익합니다. 다음 약관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주택의 하자에 의한 배상 책임과 피보험자의 행위에 의한 배상 책임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담보를 하게 되는데요. 피보험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 책임 그리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 책임 이렇게 구분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일상생활로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 일상생활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과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 그리고 자녀 배상 책임 보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장 대상이 될 수 있는 대상을 잘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 배상 책임은 자녀, 일상 배상 책임은 본인과 배우자. 그러나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피보험자와 배우자 이외에 동거 중인 동거 친족과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도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는 예를 들어 집은 부산인데 대학교 진학을 하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으며 지내는 미혼 자녀가 되겠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이 예상치 못하는 손해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범위를 넓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보장을 넓게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보상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보험에 적용을 받을 수 있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자동차 보험에서 2대 8, 3대 7 하는 것처럼 피보험자의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후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 배상금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신체와 관련된 손해의 경우 자기 부담금 없이 전액을 보상받게 되고 재물의 경우에는 자기 부담금을 공제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두 개 이상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중복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비례보상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발생이 된 이 손해배상금을 기준으로 비례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다면요,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들어볼까요?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였다는 건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책임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배상 책임과 주택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배상 책임 두 가지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 발생한 배상 책임은 민법 750조 일반 불법 행위 책임, 755조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759조 동물 점유자의 책임이 있고 주택의 하자로 발생한 배상 책임은
758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 책임에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손해배상 또 책임이란 게 다른 사람에게 입힌 손해를 물어줘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또 분쟁되는 사례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또 분쟁 사례들이 있는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씨는요. 출근하기 위해서 자신의 차량 앞에 이중주차된 차를 밀다 접촉사고를 발생했습니다. 피해 차량의 수리비가 200만 원이 발생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으나 운전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수리비를 부담했다라고 하는데요. 분쟁 사례 첫 번째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주차된 차를 쭉 밀다가 사고가 난 것 같아요. 선생님, 이런 경우 수리비를 좀 보상받지 못하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은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발생한 우연한 사고를 담보로 해주는 보험입니다. 사례의 경우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피보험 차량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A씨가 일상생활 중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A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발생했기 때문에 수리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분쟁 사례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 실수로 넘어지며 아파트에 주차된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주차에 차량비 수리비는 100만 원이 발생했고 본인이 부담을 했다라고 하네요. A씨 자신이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과 아버님이 가입하신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각각 보상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최종적으로 100만 원만 지급을 받았던 사례입니다. 이 사례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또 부딪힌 것 같습니다. 차량과 함께 본인이 가입한 보험, 아버지가 가입한 보험 각각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100만 원밖에 받지 못했다. 정말 화가 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럴 땐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경우 A씨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과 아버님이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 2개 이상이라고 해서 청구 금액을 각각의 보험이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실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고 중복으로 가입이 된 경우에는 비례 보상 원칙에 따라 중복으로 가입된 각각의 보험에서 비례 보상을 하게 됩니다. 보상 액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는 없게 되지만 자기 부담금이 상쇄되고 없어진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례와 같이 두 개의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라면 보험 가입 금액이 1억 원이 아닌 최대 2억 원을 기준으로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개의 보험을 가입하였다고 해서 보험료를 낭비한다기보다는 그만큼 보장 금액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개 이상의 각각 보험금이 지급되지는 않지만 많이 들어놓으실수록 안정성이 크다라고 하니까요. 내가 손해보는 거다라는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요. 청구 가능한 사례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청구가 가능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시게 되면 민법 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의 사례는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그리고 길을 가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의 휴대폰이 부서지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고요. 민법 755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의 사례는 자녀가 다른 아이와 놀다가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한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민법 759조 동물점유자의 책임은 반려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서 다치게 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민법 758조 공작물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은 우리 집에 누수가 발생해서 밑에 집에 피해를 준 경우 등이 있습니다. 저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요즘 많이 타는 전동 킥보드, 이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전거와 같이 사람이 페달을 직접 밟아 움직이는 경우에는 담보 대상이 되지만 사람의 힘이 아닌 기계에 의해서 움직이는 전동 킥보드, 세그웨이, 전동휠, 전기 자전거와 같은 것들은 타다가 사고가 발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라도 형사 책임에 의한 벌과금이나 형사 합의금은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을 뭐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다치게 했다면 보상받을 수 없다라고 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상하지 않는 다른 경우에 대해서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또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보상을 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는 피보험자의 직무 수행 중 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실수로 손님에게 음식물을 쏟아서 손님이 화상을 입게 된 경우 종업원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니라 식당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 그리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배상 책임 사고도 보상하지 않는 사고인데요. 그러나 예를 들어 지진으로 거주 주택의 창문이 떨어져서 행인을 다치게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천재지변으로 인해 발생한 배상 책임으로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과실 비율 산정을 통해서 천재지변으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보상액을 결정해 보상을 일부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보험의 증권에 기재된 주택 외에 다른 주택에서 발생된 사고, 그리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 중인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힌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대여점이나 타인에게 빌린 물건에 손해를 입힌 경우가 되겠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의 폭행에 의한 사고,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철거 중에 발생한 사고, 그리고 항공기, 선박, 차량 등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 책임 등이 보상하지 않는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중이 아니거나 우연한 사고가 아닌 경우, 고의로 발생한 사고, 이런 경우, 그리고 보상을 하는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타 보험의 영역인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